또 하나 골다공증에 대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예. 청력입니다. 청력이요? 청력은 나이가 들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청력은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자꾸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귀 중에 달팽이관 주위에는 뼈가 구성돼 있는데 뼈가 약해지면 그게 분해가 되면서 감각신경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청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우리가 50대인데도 청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돌발성 난청이 왔을 경우는 골다공증하고 연관관계를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면 골다공증에 있는 사람들은 청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 3명과 함께 확인을 해보기로 했다. 골밀도 검사와 함께 청력 검사,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해 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세분 모두 60대 여성분이시고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력 수치는 일반적인 60대 분들에 비해 경계 수준이거나 낮게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골밀도가 낮은 공안수 김재희 씨는 속삭이는 소리는 잘못 듣는 경도 난청 상태였고, 이영희 씨는 여러 명이 말할 때잘 알아듣지 못하는 중도 난청으로 진단됐다. 세 명의 실험자 모두 골밀도가 정상인 60대 여성과 비교했을 때 청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것. 그런데 전반적인 건강검진 결과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는데, 세명 모두 동일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 오늘 세 분을 검진한 결과 초기 치주 질환 증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전신적 골밀도 감소를 일으키는 골다공증 환자는 치조골 역시 우리 몸 안에 있는 뼈이기 때문에 치조골의 밀도 감소도 일으킵니다. 따라서 치주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치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뼈가 약해지는데 잇몸뼈 치주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같이 연관돼서 볼 수가 있잖아요. 골다공증과 치주질환은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알리는 세 번째 신호, 치주질환. 또 하나는 그거 외에도 갑자기 최근 3년 동안에 키가 많이 줄었다거나 아니면은 손톱이나 발톱이 자주 깨진다 하는 그런 경우에도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에 신호일 수가 있으니 이럴 때는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검사해봐야 되겠는데요. 3년 동안 제가 키가 조금 1cm 줄었어요. 근데 3cm 정도 줄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검사 안 해봐도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골다공증을 검사하라고 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비용 비싼데 그걸 또 검사하라고 그러네. TV에서 그 검사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내 부담을 자꾸 주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무료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무료로 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만 66세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만 54세도 골다공증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할때이 골다공증 검사를 그 나이에 해당되면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네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환자한테 꼭 얘기를 해서 그 50대 때도 골다공증 검사를 꼭 받으라고 해야 되겠네요.